소비자 식품위생 뭐야 감시원은 교육 아까 반기마다죠.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반기마다 받기 때문에 6개월이죠. 반기 6개월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죠.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 요거죠. 요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는 역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시고 식품 자판기의 더물 온도 68도 이것도 우리가 뭐 문제에서 자주 봤던 거죠. 68 숫자는 68, 뭐 18 이것도 우리가 뭐야 뭐에 그 문제풀이의 첫 번째에 보시면 나갔던 자료였죠. 뭐야 각종 온도나 온도 관련된 거 쭉 우리가 정리했던 적이죠. 아마 숫자에서 한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서브노트에서 1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나간 자료 문제풀면서 한번 더 봤고 또 마지막에 한번 더 보니까 이런 숫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눈으로 익히는 게 필요하죠. 68.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자주 봄으로서 눈에 익는 것이죠. 객관식은 눈으로 암기라는 말을 제가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죠.